지금 3시간 먹어봤는데 지구를 사랑하는 장한나 지장 1번 지장 2번입니다 오늘도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오늘의 지장템은 참치마요 간편식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그냥 참치마요가 아니라 좀 특별한 참치마요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 뭐가 특별한가요? 뭘까요? 오, 환경을 사랑하는 참치마요는 네. 과연? 식물성 참치가 들어간 그런 삼각김밥입니다. 오늘도 참치마요 블라인드 테스트인가요? 한번 해볼까요? 저는 왠지 이쪽 거를 먼저 먹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쪽 거 하나씩 먹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둘 다 색깔이나 모양은 그쵸, 차이가 없어요.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어떤 게 식물성 참치인지 너무 기대가 돼요. 네. 짠, 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향도 거의 차이가 없고요. 그쵸? 맞아요. 네. 근데 약간 지난번에 식물성 고기 냄새가?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먹어봅시다. 잘 먹겠습니다. 그냥 참치마요인데요? 식감도 그렇고 그냥 참치마요 삼각김밥이랑 뭐 비슷한데요? 근데 이거는 약간 씹히는 게 조금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네요. 뭔가 참치의 그 결이 느껴진다기보다는 좀 더 크림 같은 느낌? 조미료 맛이 조금 더 나네요. 먹어보니까 딱 티가 나죠? 네, 그렇네요. 네, 이게 식물성 참치가 들어간 채식 마요 김밥입니다. 오. 의식을 하고 먹으면 차이가 나요. 맞아요. 근데 의식을 하고 먹으면 차이가 나는데 바쁜 아침에 아무 삼각김밥이나 딱 들고 먹을 때는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감은 사실 조금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도 아마 식물성 마요가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냥 참치 마요 김밥이라고 해도 크게 위화감이 없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었을 때 좀 더 조미료 향이 많이 나면서 참치와는 살짝 다른 향이 나서 조금 다른 것 같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일반 참치 마요 삼각김밥을 먹어보면은 조금 더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단면은 사실 크게 차이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다를지 궁금하네요. 참치예요. 이거는 딱 먹었을 때 아, 얘는 정말 해산물 참치다. 나는 참치예요 라고 주장을 해요. 참치의 맛도 느껴지고 또 결도 확실히 더 많이 씹혀가지고 조금 다르긴 하네요. 다 먹나요? 제가 씹는 게 느려가지고 저는 배가 고파서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일반 참치 마요는 마요 향기도 좀 더 많이 나서 마요 같은 것도 식물성으로 만들었으니까 약간 이런 향기도 차이가 나네요. 동물성인 것하고 식물성인 것하고 맛이나 풍미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난다는 게 좀 많이 느껴져요, 먹으면. 맞아요. 신기하네요. 네, 다음은 식물성 참치를 올린 유부 초밥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일 많이 올린 거를 집어가겠습니다. 이샤. 우와, 토핑 되게 해자네요. 그러게요. 매달려 있어요. 근데 약간 유부 향기인지 네. 식물성 참치의 향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어떤 향이 나나요? 약간 새우깡 냄새 나지 않나요? 응? 새우깡? 저는 왜 유부 향이 이렇게 더 많이 나는 걸까요? 지금 참치만 먹어봤는데 아까 삼각김밥에 넣은 것보다 좀 더 씹히네요. 네. 이거는 씹히는데 이거는 아까는 크림 같다 그랬잖아요. 이건 좀 젤리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젤리? 아니에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좀 더 참치의 식감을 잘 재현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맛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아까 느꼈던 것처럼 이게 그냥 참치 유부 초밥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조금 더 그 참치의 향이 좀 더 많이 나고 그런 마요의 향도 좀 더 풍부하게 났을 텐데 이거는 좀 그런 느낌은 덜하고요. 간이 세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공통적인 후기 중에 하나가 간이 세다는 거였거든요. 삼각김밥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거를 더 사먹고 싶으신가요? 아, 저는 이 유부가 조금 더 맛있는 것 같네요. 유부가 조금 더? 네네. 일단 저희가 오늘 먹은 이 식물성 참치 같은 경우는 식물성 단백질로 만들잖아요. 그럼 저희 성분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식물성 참치에 뭐 콩기름도 들어가고 대두? 네. 아실게요. 여기에 대두단백이라고 적혀있네요. 그럼 콩단백이 있죠? 그렇네요. 네. 소이네즈라고 여기 콩으로 만든 마요네즈가 들어갔다고 적혀있네요. 완전 식물성이네요. 그러면은 김이랑 밥이랑 콩이랑 그러네요. 콩이랑 콩이랑
이것은? 이것은? 완전 콩밥이네요, 이거. 콩밥이라고 해도 좀 무방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혹시 가격 차이가 있었나요? 어떨 것 같아요, 가격? 아, 왠지 식물성이고 약간 친환경 그런 걸로 하면은 네. 조금 더 비싸지 않나요? 네, 맞아요.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일반 참치김밥은 제가 1,000원을 주고 샀고 식물성 참치김밥은 1,300원을 주고 샀어요. 한 300원 정도 비싸고 유부초밥 같은 경우는 제가 4,200원을 주고 구매를 했고 참치 유부초밥 같은 경우는 3,700원, 500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식물성 참치가 들어간 간편식들이 가격대가 조금 더 높은 아 그리고 이 제품들은 국내 대체 식품 전문 기업인 바이오믹스테크라는 데서 만들고 그다음에 CU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해산물은 좀 고기에 비해서 건강식의 느낌이 있죠. 그렇죠. 붉은 고기 대신 흰 고기를 먹어라 네, 하면서 뭐 생선 먹어라 이제 네.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요새는 해양 생태계 파괴라든가 미세 플라스틱 섭취 문제 그런 것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대체 해산물을 먹는 것에 대한 좀 관심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저 그거 관련해서 다큐멘터리 네. 하나 봤거든요. 그 넷플릭스에 시스피라시라는 다큐멘터리가 네. 있는데요. 네. 보통 해양 오염이 뭐 육지에서 버린 플라스틱 폐기물 그런 거에서 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폐기물이랑 뭐 어업할 때 쓰는 그런 장비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바다 쓰레기의 많은 부분을 그렇게 차지하는.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건강이라든가 뭐 환경이라든가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대체 해산물 소비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네,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장이 4개였다가 2개로 줄였죠. 앞으로는 항상 지구에 도움이 되는 네. 제품들만 소개할 예정이라서 어우 자신감! 구매 의사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식물성 참치 간편식을 다음에도 구매해서 먹을 생각이 있으면 지장을 하나 찍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오! 오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저는 삼각김밥만 먹었으면은 안 찍었을 수도 있는데 유부가 굉장히 맛있어서 되게 인상 깊어. 네, 맞아요. 네. 유부랑 이 참치랑 네. 정말 잘 어울려서 하나 찍었습니다. 저희 그런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이제 건강을 위해서든 환경을 위해서든 이런 대체육들을 계속 먹자고 했을 때 충분히 맛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고 하는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장템인 이 식물성 참치 간편식은 지장 2개를 받았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 지장템에 몇 개의 지장을 주셨나요? 지구를 사랑하는 나만의 방법이나 또 지장템으로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영상에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화이팅 넘치게 해봅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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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해줘야 될 것 같았어. 아, 미쳤다.